이람들 오늘은 튼튼한 국산차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인터넷 레전드리 모터스포츠. 여기 보시면 4인승의 배드팩터 XLX라고 있을 거예요. 보시면 일반 버전과 방탄 버전을 고를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방탄 버전을 골라줄 거예요. 이동수단 제어는 일반이랑 방탄이랑 차이가 없어요. 흰색으로 주문클릭.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구매하지 않고는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피스를 구매하신 다음에 시큐어 에이전시 등록을 하시면은 시큐어 에이전시 이동수단 탭에서 배드팩터 XLX를 부를 수가 있어요. 원래는 5,000달러인데 방금 제가 샀기 때문에 무료로 받겠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이것이 바로 회사 법인카드 산 산타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개인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맘대로 타시면 됩니다. 여기서 몸통박치기 하여 반갑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퇴근할 때는 시큐어 에이전시 해제. 그렇다면 이 차를 탈 수가 없어요. 문이 잠겼죠. 이것이 바로 제 차, 그리고 이거는 회사차. 보시면 약간 다릅니다. 제 차량의 바퀴는 뭔가 튜닝이 되어 있고 회사차 같은 경우는 얌전하네요. 그렇다면 성능에도 차이가 있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단거리 드래그 레이스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여기까지. 아니 잠깐만, 도넛이다. 나니? 아니 시민이 저한테 도넛을 줬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디자인을 볼게요. 먼저 전면문을 보시면 저희가 흔히 아는 산타페의 얼굴을 그대로 때려박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뒤에는 BMW입니다. 뭔가 되게 비슷하죠? 하지만 브랜드는 벤드팩터, 그러니까 벤츠죠. 어? 이 차량이 방탄차다 보니까 옆에 보시면 방탄 덮개들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휠도 기본적으로 개조가 되어 있고 창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썬팅이 되어 있습니다. 창문은 리무진. 위쪽을 보시면 루프라인이 시원스럽게 쭉 뻗어 있어요. 제가 바로 엔진 소리도 한번 들어볼게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듈기 대각. 그렇지. 보시면 진짜 거대한 엔진이 들어있는데 그래픽이 뭔가 그렇게 완벽하진 않아요. 살짝 깨져있습니다. 뒤쪽 트렁크는 높게 올라가고 내부 공간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뒤쪽으로 바로 탈 수가 있겠습니다. 이 뒤쪽 시트가 뭔가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 타면은 뭐 괜찮을 거예요. 운전석 내부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볼 게 없습니다. 그냥 나갈게요. 이람들 제가 원활한 리뷰를 위해서 스토리 모드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 차량은 방탄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탄 성능을 제가 한번 볼게요. 무기 같은 경우는 일반 카빈 소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준비하시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6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옆에서 한번 쏴볼게요. 오, 이게 탑승자 얼굴이 안 보이는군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0, 15, 16, 역시나 16발. 여러분들 16발을 버틴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안에서 보시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좀 안전한 느낌이 들죠. 이때쯤이면 도망가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어휴 세상에나. 이번에는 제가 방탄구름 하나 쏴볼게요. 카빈 소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방탄구름은요 웬만하면 깨지 않아요. 이번에는 제가 미니건으로 차량의 문짝을 쏴볼게요. 발사. 그렇지. 이번에는 호밍 라처를 준비하시고 발사. 한발 버티죠. 다음에 두발 버팁니다. 그렇지. 다음에는 방탄구르마 한발. 한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탄구르마가 총알을 더 막아주긴 하지만 실제 세션에서는 미사일을 막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 옵투가 판치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바퀴도 한번 쏴볼게요. 아 뭐야. 아 보시면은 방탄타이어가 아닙니다. 의외네요. 차량의 구동방식은 4륜구동. 오케이. 이번에는 제가 차체 강성을 한번 확인해볼게요. 제가 덤프트럭으로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출발. 앞바퀴로. 아이고 세상에나. 이쪽으로서 하이어 반갑습니다. 이렇게 밟으시면은 어우 아직도 차체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보시면은 엔진 쪽에 불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차체 내부는 튼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트가 아주 깨끗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비질한테로 박치기. 하이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체르노버그. 그렇지. 그리고 그 위에다가 어벤져로 몸통 박치기. 하이어 반갑습니다. 뭐지? 저 뭐야? 보시면은 덤프트럭 바퀴가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 빠진 건 저도 처음 보네요. 자, 이 정도면 합격이에요. 매우 튼튼합니다. 제가 바로 주행 성능을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어우 역시나 4륜구동답게 초반 발차력이 상당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0마일 돌파, 60마일 돌파. 그나저나 썬팅이 조금 지저분하네요. 이게 원래 그런가? 지금 보시면 대략 한 102마일 정도. 그리고 여기서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지진 않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핸들링을 볼게요. 여기에서 바로 왼쪽. 그렇지. 어우 차가 조금 밀리긴 하지만 오른쪽. 그래도 엄청나게 불편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 드리프트. 그렇지. 이것이 바로 가장의 드리프트. 왼쪽. 그리고 이게 드리프트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야생의 방탄 산타페를 지금 모아왔습니다. 여기서 사냥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운전석에다가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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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도망가면은 근데 잡을 수가 없어요. 앞쪽으로 가서 다시 타보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유리창이 15발에 뚫리긴 하지만 이거를 뚫는 게 진짜로 힘들어요. 이거 하루 종일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어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마지막 두 대 준비하시고 발사. 잡았죠. 다음에
여기를 뚫고 건너편으로. 그렇지! 나이샷! 이번에는 여기다가 방탄 산타패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제가 산타패를 이용해서 산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먼저 점착폭탄을 충분히 던져줄게요. 골고루 뿌려줘야 한 번에 터지기 때문에 이거 꽤나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 다음에 레일건을 준비해줄게요. 준비하시고 발사! 나이스 샷! 보시면은 산타패가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마이갓. 그렇지! 이런 식으로 터지는 거죠. 와우, 아름답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고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엔진 풀업. 다음에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업,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바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없죠.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이런 방탄차가 가장 쓸모가 있을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좀비 사태가 터졌을 때. 준비하시고 하이어버 갔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전혀 기스조차 나지 않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아이고 세상에나. 어때요, 정말로 튼튼하고 믿음직스러운 자동차죠. 제가 바로 오프로드 성능도 보겠습니다. 출발. 보시면 힘이 진짜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차가 살짝 가볍네요. 준비하시고 출발. 보시면은 전혀 무리 없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물에 한번 담가볼게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솔직히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디자인도 이쁘고 나름 쓸 데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